아니거든요. 여기가 바로 하이마트 음악 감상실이야. 하이마트의 뜻을 아니? 하이마트는 독일어로 고향을 의미하고 1957년에 개관했다고 해. 앞에서 커피, 차, 주스 중에 선택하고 안으로 입장하면 돼. 이용요금은 8,000원이야. 하이마트 음악 감상실은 귀도 즐겁지만 레트로한 인테리어를 구경하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어. 신청곡을 적으면 틀어주신다고 해. 이제 편안히 앉아 흘러나오는 음악을 들으며 생각 정리도 해보고 다시 달리기 위한 재정비 시간을 가져봐. 마음이 복잡한 너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이길 바래. 대화의 장은 낯선 대화들로 일상을 바꾸는 공간이야. 대화살롱, 대화주방 등 다양한 공간으로 나눠져 있어. 대화를 도와주는 소품들이 있으니 이용해봐. 여긴 대화의 꽃이라는 공간이야. 여러 공간을 둘러보고 내가 좋아하는 분위기의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면 좋을 듯해. 대화에선 편안한 분위기도 중요하거든. 여긴 너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공간인 대화 살롱이야. 토요일 19에서 22시에 낯선 대화를 즐길 수 있어. 새로운 사람과 대화를 즐기고 싶다면 인스타그램에서 대화 주제를 확인한 후 참여해봐. 이 강당에선 영화 상영을 한다고 하니 함께 영화를 보고 대화해보는 것도 좋을 듯해. 나도 직접 대화 카드로 대화해봤어. 이런 질문 하나로 평소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을 떠올려볼 수 있었어. 새로운 대인관계를 형성해 나갈 땐 대화가 중요하기에 이 장소가 너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 여긴 신천이야. 신천은 언제든지 누구나 갈 수 있어. 산책하거나 운동하기에 좋은 환경이야. 운동을 실천하기 어렵다면 가볍게 걷는 것부터 시작해봐. 강을 따라 걷다 보면 오리나 수달도 만날 수 있대. 해가 진 후에도 가기 좋은 신천에서 밤 산책이나 러닝을 추천할게. 헬스장이나 다른 운동을 등록하는 것도 좋은 생각이지만 자연 속에서 걷고 뛰고 하면 상쾌할 거야. 이렇게 새도 볼 수 있고 물 위에 다리도 건너봐. 또 흔들그네와 벤치에서 쉬어가면서 땀을 식혀보고 생각 정리도 해보길 바라. 나도 직접 신천에 가봤는데 운동하기에도 휴식하기에도 좋은 공간이었어. 부담 없이 운동을 시작할 공간으로 추천할게.